오늘은 다비님을 모시고 다비님의 힘운동 루틴을 살짝 털어보러 왔는데요. 전 진짜 좋아요. 쓰러지만 하는 날을 따로 만들어요. 하루 종일 쓰러지면요? 네. 두 다리로 하는 걸로 만들어요. 왜냐면 두 다리로 하는 것 자체가 엉덩이의 최대 수축과 이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근데 내가 이거를 20개, 30개를 하든 멈출 수 없는, 전 그런 거였어요. 네. 전 무조건 합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은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비키니 선수 다비님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비님을 모시고 다비님의 힘운동 루틴을 살짝 털어보러 왔는데요. 아니 진짜 몸매가 너무 예쁘시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평상시에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 운동하는 것도 자주 보는데 힘운동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몸매가 너무 예쁜 다비님 추천하는 힘운동 베스트 쓰리였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장 좋아하는 게 쓰러스. 아, 그 쓰러스 진짜 잘 쳐요. 전 진짜 좋아해요. 그 쓰러스만 하는 날을 따로 만들어요. 아, 하루 종일 쓰러스만요? 네. 그 한 시간 동안 쓰러스를 10세트 정도를 계속 하는데 이거를 무게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쓰러스만 한 3, 40분 잡아 먹고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와, 도가다. 진짜. 쓰러스트가 진짜 좋고. 그 쓰러스트는 그러면 처음에 무게를 몇 킬로로 시작해서 몇 킬로까지 올리고 몇 개를 하세요? 저는 거의 대부분 40에서 시작해요. 빔 바에다가 10씩 달고. 10씩 달고, 10씩 추가해서 60, 10씩 추가해서 80, 10씩 추가해서 100. 해주고, 다시 그거를 빼는 거예요. 와, 80? 80, 60, 40 하고 마지막에 빔 바로 운동하다 보면 힘이 되게 많이 빠져요. 그럼 마지막 세트 때 무게를 많이 하면 결국 못하거든요. 그래서 빔바로 숫자를 많이 들어가요. 아, 몇 개? 한 50개 정도에서 50개에서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빔바로 안 하고 그 이거 스미스 머신에서 하게 되면은 100개 정도까지는 와, 하는. 그렇구나. 딱히 엉덩이 크기는 노력과 기대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해야 그 엉덩이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제가 되게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위가 엉덩이여가지고, 엉덩이랑 어깨가 좀 약점이다 보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한 번 할 때 그냥 빵! 네. 그냥 죽여버린다. 하기 전부터 이제, 아, 오늘 엉덩이 죽였다, 죽는다. 이 생각으로 들어오거든요. 거의 다이다 시켜야 돼. 진짜 멋있다. 그럼 100kg는 몇 개 안 돼요? 한 5개에서 6개. 많이 한다. 그러면 원활에는 그거 이상이에요. 그죠. 두 번째는요? 저는 두 번째가 다 좋긴 한데. 아니, 너무 맛있네. 맛있어. 이게 좋은 게 자극적이고 맛있다. 아무래도 덤벨 스티플. 아, 스티플. 원래 한 다리. 아, 원리그 스티플 대들이. 네. 덤벨로 해서 하는 거든 뭐 바벨이든 아니면 스미스든 저는 원래그 스티프 대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뒤로 잡아주고 늘려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게 쓰러지는 결국 조이는 운동도 되게 강하거든요. 하다 보면은 늘려지는 게 수축성 이완을 거의 못하고 힘을 놔버리고 그냥 늘렸다가 조이고 그냥 놔버렸다가 조이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스티프 데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끝 지점이랑 마지막 지점만 잘 잡아줘도 이게 엉덩이가 애릴 정도로 처음 하시는 분들이어도 엉덩이가 찢어지겠다라는 느낌을 잘 받을 수 있는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서 스티프 데드인데 원래도 전 두 다리로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두 다리로 하는 것 자체가 몸이 인간은 불균형인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두 다리로 하다 보면은 결국 좋은 쪽 다리로만 계속 힘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저는 한 다리씩 하는 거를 무조건 해주고 마지막에 두 다리 하는 거를 좀 몇 개 넣던가. 그래서 제 영상 거의 다 보시면은 원리그를 많이 원리그 아니면 런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원리그를 하실 때 덤벨로 무게는 어느 정도 나가요? 그것도 저는 약간 재미없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올리거든요. 계속 10, 12, 15, 18 이런 식으로. 그럼 18까지가 맥스라고 하시죠? 맥스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거의 이거 방금 우리 말한 이거 어제 그렇게 했어가지고 어제 그렇게 했어서 말씀드린 건데 더 올라갈 때도 있고 저는 약간 무게에 한계를 두지 않아요. 그냥 컨디션. 내가 딱 들었어. 근데 오늘 뭔가 맛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은 와, 멋있다. 오늘 약간 컨디션 떨어져. 그러면은 조금 낮게 되는 거고.
와, 그쵸. 그래서 약간 뭔가 이렇게 정해주진 않은 것 같아요. 멋있어요. 18kg까지도 언맥을 하시고. 그럼 얘도 세트수로 혹시 많이 가져가시나요? 그죠. 저는 원래 갈 때도 거의 평균 5에서 6세트 정도. 그러면 한번 입운동을 할 때 보통 몇 세트를 하세요? 운동 시간이 좀 길시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세트수를 정해주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맨몸 운동을 주로 하다가 마지막으로 기구를 들어가요. 맨몸으로 팔고 기구 들어가는데 기구 딱 들어가서 하다가 아 내가 이제 힘이 없구나 잘 안 된다 싶으면 그때 끝내요. 그러면은 연속하기 진짜 잘 되시겠다. 맞아요. 제가 시즌 때는 거의 대부분 레슨을 받아요. 그렇죠. 혼자 운동하는 것도 힘들지 않으세요? 저도 시즌 때 레슨 받아요. 그렇죠. 저는 혼자 운동을 시즌 때는 못하겠어가지고 시즌 때 레슨을 받았던 게 좀 생각보다 자기 역치보다 올려서 받잖아요. 그렇죠. 그 역치를 올려서 받았던 기억이 비시즌 때 있으니까 혼자 하다 보면은 이건 내 한계가 아니야. 이 정도에서 아닌데? 하면서 막 죽이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거라서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니까 큰데도. 그러면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저는 킥백. 킥백. 케이블 킥백이 이것도 조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버릴 수 없는 종목을 좋아해요. 내가 힘들어도 정말 이거를 내려놓지 않는 이상 계속 내 몸에 무게가 달려있는 킥백도 똑같거든요. 저는 케이블 킥백을 되게 좋아하는데 달아놓고서 다리를 위로 뻗었다가 내가 그냥 다리를 케이블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이 힘은 계속 내 엉덩이에 계속 가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끝까지 잡고 늘렸다 줄였다를 해주시면은 엉덩이의 최대 수축과 이완 끝까지 먹을 수 있는 근데 내가 이거를 20개 30개를 하든 멈출 수 없는 전 그런 거예요. 킥백도 제가 봤을 때는 횟수가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는 아니고 한 20개에서 30개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무게 올리면서 그것도 한 5세트 그죠? 세트 수가 많구나. 사실 인터뷰라고 해놓고 내가 궁금한 거 물어봤어요. 대체 어떻게 앞으로가 되나. 운동할 때 그 종목을 조금 다양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 3, 4개만 딱 잡고 그냥 이거를 그냥 계속 해버려요. 그리고 저는 쉬는 시간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운동할 때 멋있다. 그래서 한 이 50분에서 60분 컷을 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쉬는 시간 짧게 하려면은 다른 종목으로 바꾸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동 시간이라든지 뭔가 세팅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얘를 한번 딱 세팅을 해놓으면 이거를 그냥 계속 그건 그래요. 여기서 막 했으면은 저는 이거 빼고 여기서도 바로 바벨 들고 그냥 원래 그 스티프 하고 이동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웨이트는 1시간 반 하시는 거 같아요. 아니요 1시간 정도? 아 그래요? 근데 유튜브 찍으면 제가 제 거 보신 분들은 텐션이 엄청 높아져요. 운동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말이 많아져서 이게 저 뒤로 밀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제가 개인 운동할 때 혼자 하거나 아니면 쌤들 하나 붙잡고 같이 할 때는 60분 컷 되도록이면 60분 컷에 한 20세트 정도? 그죠. 20세트 조금 넘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한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세트 수에 몇 개를 하느냐가 조금 달라가지고. 또 제가 다빈이 힘 눈치 많이 봤거든요. 다른 선수들은 무슨 루틴을 할까 이런 거 되게 많이 보는데 진짜 쓰러스트를 좋아하셔. 맞아요. 저 엄청 좋아요. 오늘부터 쓰러스트 데이 만들겠습니다. 좋은 거 같아요. 오늘 시작하면 저 쓰러스트 좀 안 좋아하거든요. 세팅이 오래 걸리니까. 맞아요. 그럼 이거 할 바에 원데그는 진짜 좋아해요. 원데그 하거나 아니면 뭐 런지를 할까. 런지를 이제 덤벨만 넣으면 되니까. 그죠. 맞아요. 해야겠네요. 전 무조건 합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 데이를 만들어서 그냥 그러면 다빈의 힘든 리스트 3를 딱 정리해봤고요. 더 자세한 루틴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빈이스님 채널을 보시면 힙 운동을 엄청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 Everybody will be on me. Wanna join me when I take a shot. I'll be the center of attention like I was some kind of astronaut. Cause I'm shooting for the moon tonight and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some stupid party. Tear the ceiling down in front of everybody. If someone
drink, I'm calling shot in. I'm gonna find a crown so I can put it on it. Swinging from the chandeliers, I won't be sorry. I got a feeling I'm gonna crash into this party. I'm just a match, don't wait, and to happen like.